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비상입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이게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끝났어요. 이거는 기존 산업용 삼성 컴프레셔의 진짜 안 좋은 소식인데, 충전식으로 유명한 콜라보에서 대형 산업용 컴프레셔가 나왔습니다. 바로 992 모델과 993 모델입니다. 먼저 대형 컴프레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탱크 용량이 대략 240리터에서 600리터 정도 하는 그런 컴프레셔를 대형 산업용 컴프레셔라고 해요. 탱크가 큰 만큼 에어 생산량이 많고 에어를 쏘는 분사 유지 시간이 긴 컴프레셔를 말합니다. 중장비 수리를 하거나 농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컴프레셔죠. 이런 컴프레셔는 2.5마력, 3마력 이런 거 안 씁니다. 산업용은 최소 5마력 이상부터 사용하는데 5마력까지는 딱 단상 모터가 나와요. 근데 7.5마력 이상부터는 220V 단상 전기 모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상 모터를 씁니다. 일반적인 플러그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요. 최하 100만원 이상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992 모델이 일반 5마력에 240리터 정도 되는 탱크의 산업용 컴프레셔와 같은 스펙이고요. 993 모델이 10마력에 한 400리터 정도 되는 컴프레셔와 같은 스펙입니다. 근데 왜 비상이냐? 이건 국내 컴프레셔 제품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걸 좀 돌려서 완충? 완화시켜서 아무튼 타격이 안 가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 삼성 제품은 220V 제품처럼 이 플러그를 연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결선 연결을 하라고, 직접 하라고 떨렁 전선을 이렇게 잘라서 줍니다. 그렇게 출고를 해요. 근데 이 두 제품 모두 220V로 구동하는 단상 제품입니다. 단상으로 돌아가는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탱크 용량은 작은데 회전수가 빨라요. 그래서 에어 생산량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무게를 비교한다면 훨씬 작고 훨씬 가볍습니다. 이 992 모델만 봐도 충격적인 게 혼자서도 번쩍번쩍 들 수 있어요. 5마력이라니까요. 5마력 컴프레셔라니까요. 아무튼 이 모든 정보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콜라보 제품은 하나 더 강점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시면은 압력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최대 1.2MPa까지 올라갑니다. 이 뭐 기존 컴프레셔, 산업용 컴프레셔가 0.8에서 0.9MPa까지 올라오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더 센 압력을 필요로 하시는 정비소, 뭐 농민분들은 파워 컴프레셔라는 걸 써요. 이거 역시 삼상으로 밖에 안 나와요. 압력이 이게 파워가 1.6MPa, 1.9MPa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용 컴프레셔의 딱 두 배 정도 되죠. 가격도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게. 심지어 압력처럼 가격도 한 두세 배로 딱 올려갖고 비싸게 눈탱이가 아니라 이게 비싸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A짜리 차단기로 연결을 했는데 전선은 안 얇아요. 전선은 굵은데 20A로 쓰니까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30A 이상으로 사용해줘야 돼요. 이거 4500W 출력이거든요. 아무리 저전압이라고 해도 30A에 4스퀘어 이상 써주셔야 됩니다. 콜라보 컴프레셔가 1.2MPa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파워! 까지는 안 되고 파워! 까지는 됩니다. 이거 충분하죠. 그리고 트랙터 수리, 바람 넣고 뭐 두세 명 연결, 에어건 연결해 가지고 쏘고, 뭐 마늘 까고, 모종 만든다고 마늘 까고 다 됩니다. 이거 아, 그래서 얼마나 말인데 이게. 아, 네. 그래서 가격 얼만데? 라고 생각하셨죠. 방금 제가 또 생각을 맞춰서 놀라셨죠. 방금 까무라치셨. 네, 맞습니다. 가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격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전체 판을, 이 컴프레셔 시장의 판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 가격이 5마력과 동일한 성능의 992 모델이 한 80만원 정도, 10마력과 동급인 993 모델이 한 90만원 정도 돼요. 이게 비싼가요?
이 모델과 비슷한 스펙의 일반 산업용 컴프레셔는 992 모델과 비슷한 이제 5마력의 240리터 탱크 포함한 컴프레셔로 보면 한 14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993 모델과 동급의 10마력의 한 400리터 컴프레셔, 탱크 되는 컴프레셔는 보통 가격이 200만원 정도 합니다. 미친 거죠. 절반 가격입니다. 절반 가격이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좋다고 막 흥분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구성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식 AS점도 많고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셨다면은 방문점에서도 서비스를 다 해주니까 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영상 진짜 억울 아니죠? 큰일 났다니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의 마무리는 아까 전에 혼자서도 이제 번쩍번쩍 들 수 있었던 992 모델로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와 구매 좌표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저희가 남겨두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콜라보 컴프레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 때도 그랬지만 또 한번 다른 컴프레셔 메이커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욕하지 마. 알았어. 한 번만 더 해봐요. 욕하지 마. 이렇게. 욕하지 마. 여기 다듬어 해보세요. 해봐. 그래, 한 번 더. 욕하지 마. 한 번 더. 얘들아, 봐봐.